자, 이 그림은 어미를 잃은 새끼의 눈이에요. 그렇게 보이죠? 눈이 되게 슬퍼. 휑해요. 그리고 이제 거친 붓터치로 이렇게 약간 아주 그냥 아픔을 세게 좀 표현해봤어. 그 위에 이렇게 피를 뿌려서 너무나 아픈 마음, 처절한 마음을 좀 표현해봤어요. 굉장히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눈이죠. 그래서 너무 아픈. 아픔이 안 올라온 아가들을 위해서 올라오게 하기 위한 거고. 또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. 근데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. 요번에도 서울 마음 세션 갔더니 빼앗긴 두려움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올릴 수 있게 그린 그림이에요. 보고 있으면 아프지만, 근데 아픔은 사랑이다. 제가 늘 얘기하죠. 아픔이 있을수록 아름답죠. 아름다워요. 그 아픔을 딱 느껴보면. 이 아름다워. 그리고 이제 이 기법 자체가 뿌렸지만 여기 이렇게 번지르는 거. 마치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막 비가 오면서 이렇게 번지는 그런 효과를 조금 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슬픔이 더 흐릿하니까 더 이렇게 아픔으로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어미를 잃은 새끼의 눈이에요.